자, 좋습니다.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 한번 볼게요. 질문이. 11월 7일 이 뭐야? 해학계열? 화학계열이겠죠? 예, 코스피 중견회사 인적성 시험이 있는데, 생산직에 지원하셨고, 인적성이 붙는다면, 붙으면은 8일날 첫 근무. 시험이 얼마 안 남았네요. 11월 7일. 아, 합격원 물어보시는 거구나. 오케이. 일단 합격원 한번 볼게요. 올해가 이민년이고요. 아, 이건 대운까지 봐야 되네. 잠시만요. 올해가 이민년이고, 대운수가 지금 2018년부터 기축대운이구나. 대운, 기축대운. 생산직. 자, 일단은 사주 푸는 순서가 있어요. 사주 푸는 순서가 있는데, 일단 정화예요. 일간이 정화입니다. 일간 먼저 봅니다. 일간은 정화예요. 정화. 네. 여기가 나 자신을 뜻하는 제일 중요한 글자입니다. 정화의 특징은 옛날에는 이제 촛불의 비유를 했는데 요새는 이제 토치의 비유를 많이 해요. 토치. 토치. 토치의 특성은 뭐냐면 불을 붙이면은 갑자기 불이 불꽃이 뜨겁게 타오르다가 불을 끄면은 갑자기 딱 사라지죠. 예. 정화의 특징은 이제 스피드예요. 스피드. 스피드. 네. 스피드라서 뭘 하든 빠릅니다. 사귐도 빠르고 절교도 빠르고 신뢰도 빠르고 배신도 빠르고 하여튼 그 뭔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취직도 빠르고 퇴직도 빠르고 막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정화는 적응력이 빠르거든요. 적응력. 무슨 일을 해도 빨리 적응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좀 실증을 많이 내거든요. 예, 실증 매사에 좀 빨리 적응하니까 빨리 실증 내서 딴거 하고 또 빨리 적응하니까 빨리 실증해서 딴거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예. 그래서 이 정화일간이 성공을 하려면은 요 가스통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땔나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땔나무 역할을 하는 게 갑목이에요. 갑목. 요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제 정화 인생이 확 바뀌는데 사주를 보면 보이는 갑목은 없어요. 요 해, 월지 지장간에 해준 갑목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 정화가 하나 더 있죠. 네. 요럴 때는 일단은 그 합격원을 물어보셨는데 형제간의 격차를 봐야 돼. 이 갑목 누가 가져갔나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혹시 형제가 있으세요? 네, 형제가 있는지 좀 확인 부탁드리고요. 형제분하고 사회 경제적 격차. 형제분은 뭐 어떤 일 하시는지, 뭐 대학은 나오셨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알려주세요. 이게 보면은 구조가 해월인데 정화가 만약에 이걸 다 뺏겼으면 갑목도 뺏기고 거의 다 경금까지 뺏기면은 형제간의 격차가 꽤 벌어지거든요. 아, 형동생 다 있으시고 삼형제고 다른 형제들은 무슨 일 하세요? 예.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기축대운. 지금 정화가 갑목을 만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 뭔가 합격운이라든가 시험운이라든가 그 갑목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대운 자체가 기축대운인데 여기에 이민년이에요. 요거 자체는 되게 길어요. 그래서 형은 군대가 있고 동생은 화학회사 다니고 동생은 고졸이고 본인도 고졸인가요? 대졸인가요? 본인은? 형님은? 그리고 형님도 좀 알려주세요. 어쨌거나 지금 올해 운 자체는 좀 길하는 운이에요. 왜냐면은 정화가 임수를 만나서 하나 묶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경쟁자 하나가 사라지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임목이 들어오니까 임목이 월지랑 합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 23세기 때문에 굉장히 합격은 자체는 좀 길해요. 그래서 본인은 전문대졸이고 동생은 고졸이고 형은 전문대 재학 중. 그러면은 요건 약간 좀 노나 먹었다. 노나 먹었고 이민년 기축대운 기토가 기축대운 기축대운 23세 졸업하시고 23세면 군대 갔다 오셨어요? 군대 갔다 오셔서 지금 23세신 건가? 본인이 제일 빠른 거면은 나쁘지 않아요. 올해 합격은 강하게 봐줄 수가 있는데 예, 군대 갔다 오셨어요? 지금 대운 자체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요 대운을 맞아가지고 이제 본인 면제예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 23세 본인 면제면은 조금 시간을 끄셨나 보다. 그 대학교 졸업하는데 조금 좀 늦게 졸업하셨나? 하여튼 뭐 그런 식의 이제 아니면 뭐 취직 때문에 좀 시간을 끌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는데 괜찮습니다. 올해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지금 11월 7일이 잠깐만요. 이거는 한번 봅시다. 7일 날 인적성 검사를 해서 합격을 하면은 8일 날 이제 바로 출근? 되게 시스템이 특이하다. 시스템이 특이하긴 한데, 7일 갑자. 아, 좋아요. 11월 7일이 갑자일이거든요. 갑자일. 예, 시험 자체도 본인한테 나쁘지 않은 그런 일진이고,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합격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요.